운전 중 고속도로에서 무리한 후진을 시도한 아프리카 TV 여성 BJ, BJ 하블리가 논란이 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BJ 하블리, 본명 김하은은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인데요. 최근엔 아프리카 TV 김봉준의 보이는 라디오 크루 무엔터에 정식 멤버로 합류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30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 상황에서 후진과 전방 주시 태만회한 영상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BJ 하블리가 방송을 진행 중 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후진을 하는 아찔한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을 경악해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심지어 운전 중 휴대폰을 보면서 채팅까지 읽으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럼에도 BJ 하블리는 후진한다고 잡혀갈 일은 아니지 않나?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위험하게 후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40호에 따라서 승용차 기준 4만원, 승합차 기준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고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이와 관련해 동료 BJ 꽈뚜룹은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면 벌금이야, 사고나면 100대 0이야 라고 이야기했고 논란이 거세지자 30일 BJ 하블리는 자신의 아프리카 TV 채널을 통해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후 해당 논란에 대한 사과 방송을 통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진신고를 했음을 전했고 더불어 경찰로부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로 돌아가라 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진짜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사고 안 난 게 천만 다행이네. 대체 운전 중에 왜 자꾸 채팅창을 보는 거임? 목숨이 세 개세요? 이러니 BJ들이 싸잡아 다 욕을 먹는 거다. 개념 좀 챙겨라.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